아야. 아이. 다파오를. 높아. 기본적으로 심판 없이 하는 거니까 두 분이 다 알아서 조율 잘하셔야 돼. 네. 크록스 맨. 어, 은이 왔다. 은이 안녕. 으아! 아! 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오잉. 안녕하세요. 정신원이 딸이. 김현진 딸이에요. 아니 제가 VR을 샀는데요. 누구 추천으로 팀장님이 이제 게임을 두 개를 추천해 주셨는데 하나 복싱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복싱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 팔이 안 올라가. 지금 알이 베겨가지고 올릴 때마다 여기 아파. 큰일 났어 진짜. 안녕하세요.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 두 아이의 아빠 조용준이고요. 업템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크로스를 신고 비선출을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상에서. 근데 비선출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막아야겠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임하게 됐습니다. 크로스맨 좀만 기다려, 너의 눈썹은 내가 날려줄게. 아야. 슈슈슈. 슈 던져 슈. 진짜 안 맞게. 나 팔 길어. 다. 팔이 길어. 아이씨. 헤지테이션이랑 드리블이 보통 일반인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쉽지가 않은데, 지금 현준이 형이 슛이 안 들어가서 그나마 첫 게임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힘은 크로스로 받을 수가 없다. 이번엔 이겨야 돼요. 어이씨. 어허. 크로스 시는데 힘이 너무 좋아요.
아하. 슛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슛이 발베이해가지고 타이머 쓸게요. 이게 안 돼, 안 돼. 슛 빼고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오늘 슛 빼고. 힘이 너무 좋아요. 크로스 신었는데도 오늘 스킬 트레이너 대한민국의 버금가는 1위인데 막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빨라요. 힘도 좋고. 자, 갑시다. 아야. 한 발, 한 발. 이번에 치면 밀어야지. 아빠 이겼다? 이겼다. 근데 한 판 더 남았어. 이제 마지막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야, 뽀록이다, 뽀록. 휴지. 야! 아. 어, 왜, 왜, 높아. 높아? 오케이. 슈타 넣어야 돼. 오케이. 아, 빨, 아, 진짜 안 쌌다. 아, 진짜 슛, 진짜. 타이머 쓸게요. 아빠가 이기면 나 크로스 사줄게.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힘이나 못 따라가겠네요. 크로스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아. 내 주지 아니야. 내 주지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그냥 들어. 오케이, 저 떨어질게, 쉽다. 너가 그. 야, 레이업도 불안하다, 씨. 오케이.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너무 잘했어. 충격이 안 되네, 제가.
제 동급 사이즈에서는 힘이 저렇게 센 사람 처음 봐요. 크록스 신으면 막으려고 해도 힘으로만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중이 형 공격 페이스에 좀 많이 말리다 보니까 공격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숙순 제거로 다 하는 느낌이네요. 영준아, 아,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내가 너 힘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 급인 줄 몰랐어. 은희야, 뽀뽀해줘서 이겼어. 뽀뽀해줘서 한 번만 더 해줄래? 뽀뽀. 카메라 한 마디 하나 둘 셋 오잉. 크록스가 이게 치고 들어올 때 이 힘을 수비할 때 받는 게 힘들어. 안 미끄러지는 밑창만 이렇게 감아놓고 뛰는 느낌? 그러니까 부딪히면 몸이 붕붕 떠. 바닥에다가 내 몸을 딱 심어놔야 되는데 다행이다. 위기 넘겼다. 컨디션 진짜 안 좋았는데. 형님 약속 하나만 해주시죠. 뭐? 절대 지면 안 돼요? 비선출한테 지면은 제가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네. 나는 네. 지면 눈썹을 밀잖아. 네. 근데 절대 안 지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때려. 그리고 그렇지 들어가는 거야. 끝. 1대1도 많이 해야겠다. 농구 1대1 오케이. 진짜 끝. 진짜 끝.